치타나 상어나 악어는 전혀 굼뜨지 않다. 자연은 호의적이지도 잔혹하지도 않다. 자연은 단지 무심할 뿐이다. 다위는 종의 기원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는다. 이 행성이 정해진 중력 법칙에 따라 계속 도는 동안에 처음에 있던 그토록 단순한. 것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무수한 형상들이 진화해 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장엄한 일이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다. 안정 속에 머무는 삶은 의미가 없다. 창조하려는 열정 속에 삶이 되어야 성장한다. 존재란 무엇인가? 덧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중한 것이다. 컴퓨터는 디지털 코드를 사용한다. 그 기본 단위를 이진법의 비트라고 한다. 바이너리 디트 8비트가 모여 1바이트가 된다. 컴퓨터의 용량을 hdd 기준 40기가 바이트 등으로 부른다.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과 1로 표시하고 저장한다. 인간의 몸도 기본 단위가 디지털 코드이다. 그 기본 단위는 DNA인데 사진법을 사용한다. A 아데인 G 구아닌, T 티민, C 시토신의 네개 디지털 코드로 모든 유전 정보를 암호화 저장한다. 이를 사종의 뉴클레오티드에 의한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일정한 디지털 문장이 유전 정보를 저장한 유전자가 된다. AGTTCAT가 까만 눈이라는 식이다. DNA는 디옥시리보 핵산이다. 뉴클리어 에서드이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인간의 몸, 인간의 세포,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모든 동식물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DNA이다. DNA는 이중나선 사다리 구조이다. 반쪽 사다리는 자신과 동일한 사다리 구조를 복제해낸다. 인간의 세포는 총 천조개이며 각 세포에게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는 DNA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DNA 사슬 중 일부 구간만이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자이고, 나머지는 정크 DNA라고 불린다. 전체 DNA 사슬 30억 개중 암호화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는 인간의 경우 3만 5천 개, 겨우 1%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별 정보가 없는 정크 DNA이다.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를 찾아 힘차게 빤다. 새들은 엄마 새부리에 있는 빨간점을 향해 크게 입을 벌린다. 거기에서 먹는 게 나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너희들은 배우지도 않은 이런 지식과 정보를 우찌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단 말인가? 분명 갓 태어난 아기의 유전자 안에는 선조가 보내준 유전 정보가 지식이 저장돼 있는 것이다. 태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한다. 정자는 단한 개의 세포일 뿐이고 그 안에는 반쪽 뿐인 염색체 23개만이 들어있을 뿐이다. 그 23개의 염색체 안에 있는 DNA와 유전자 안에 이 모든 지식과 정보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2050년이 되면 인간 및 모든 생물체의 DNA 유전체 구조가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머리카락 하나만으로 또는 입안에 침. 한 방울로 DNA 확인으로 부모 자식 간의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 2050년이 되면 DNA 유전체 분자 구조가 밝혀지고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그건 나도 모르지. 지금은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평균적인 임상 결과 및 평균적인 치료법에 따라 처방을 받고 치료한다. 모든 환자에게 대부분 동일 처방이다. 2050년이 되면 각 개인의 DNA 유전체, 분자 구조가 밝혀져 컴퓨터에 입력된 각 개인의 DNA 정보에 따라 완전 맞춤식 치료가 가능하다. 개체의 고혈압 정보뿐만 아니라 뇌, 장기, 똥꼬 등등 개인의 모든 신체에 대한 DNA 정보가 입력돼 있으므로 종합적인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허나 이 종합적인 DNA 정보는 개체가 언제 어떤 식으로 죽을지도 알려준다. 디지털 코드를 분석해서 말이다. 끔찍하지 않는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이 DNA 유전체 정보는 보험회사나 다니는 직장, 대형 컴퓨터 회사, 정부 그런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은 없다. 참 더러운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2050년이 되면 DNA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과거의 모든 생물들, 공룡 물고기, 악어 사라진 유인원들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이 DNA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그들을 다시 현재에 복원시킬 수도 있다. 공룡을 부활시킨다니. 현재 생물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 날아다니는 새에게 이빨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인간에게 상어지느러미를 붙일 수도 있다. 이공. 듣다 보니 참 끔찍한 세상이다. 신의 뜻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신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생명을 즐기고 그들과 같이 해야 한다.